저는 선생님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니까 일단 살아가기는 마음은 편한데 뭔가 살아가면서 열정이나 어떤 열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수행 정진을 하긴 하는데 이 망상 번뇌가 너무 심하게 찾아와서 제가 새벽에 불문 칠정대를 하면서도 요즘은 더 심해져서 이걸 몇 번째 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까먹을 때가 있고 새로 또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순간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때는 호흡을 집중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리 운동이나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더 집중된 그 마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중된 마음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 나는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래 정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나, 안 낫나? 안 하는 것보다 낫나, 안 낫나? 낫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형식적으로 할 바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다리 운동이라도 하는 게 낫나, 안 낫나? 낫다. 다리 운동만 해도 등산 갈때 어디 길 걸어보면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엄청난 차이가 나. 180번 매일 하면 막 망상을 피우고 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막 아침에 딱 저녁에 딱 왔다 갔다 하든 관계없이 매일 180번 해도 1000m 정도 산에 올라가는 데는 못 올라간다는 소리 안 나와. 180번을 매일 하는 사람. 꿈에도 엄청난 공덕이지. 건강의 공덕이 엄청나. 그래서 그래라도 해도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단 나. 첫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욕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거는 같은데 내가 너무 살아가면서 열정이나 열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그럼 같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해야 되겠다! 이래가 안 이루어졌으면 괴로울 거 아니야. 근데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뭐안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괴롭잖아. 그럼 안 괴로운 게 열정이 더 낫지 않나? 괴로워야 열정이 더 낫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안 괴로워. 다시 하지 뭐! 이러고 또 하고, 다시 하지 뭐! 이러고 또 하면, 그게 제일 좋지. 근데 괴로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돼, 돼. 결과를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결과를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야. 근데 결과를 가지고 집착 안 하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뭐, 결과가 집착 안할 바에야, 열심히 안할 필요가, 내가 언제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쳤는데 점수가 얼마나 올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결과가 점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지 안 원하는 대로 나올지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 내가 채점자가 아니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할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승진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뭐 그게 왜 열정이 없어지나? 괴로움만 없어지지. 내가 지난번 인도에 갔을 때, 윤회를 안할 바에야. 뭐 때문에 좋은 일하고 사느냐는 거야. 죽어서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면, 열심히 좋은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나쁜 짓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 윤리가 성립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럼 있다고 믿고 해라. 근데 좋은 일 하는 건 내가 지금 하는 게 좋아서 하지. 그게 꼭 천당 가야 하고. 그럼 어떤 좋은 일을 똑 사탕 준다고 칭찬해야만 하고 안 하면 나쁜 짓하고 그러냐 내가. 너는 인생이 왜 그러노?
아, 네 인생을 네가 이건 좋은 일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지. 그 남이 칭찬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거하고 태어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그건 내가 태어난다고 믿는다고 태어나고 안 태어난다고 믿는다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의지 밖이야.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나는 그건 별로 중요 안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천국 갈 짓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해서 그걸 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간다 안 간다고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그런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하니까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은 그럼 왜 좋은 일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난 좋은 일하고 사는 게 내가 편해서 좋은 일 한다고 그랬어. 여기 와서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뭐 있나 하면 안 와도 돼.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자기한테 좀 보람있게 안 느껴질까? 어? 이 대한민국에 나가지고 다 자기 살기 바쁜데 그래도 저 사천왕사지 가서 아침 기도하면 누가 좋을까? 아, 이렇게 활동을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일반인 그저 밥만 먹고 그저 승진만 못 매다고 사는 사람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개인 수행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질문다고 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대화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일반인 중에 몇 명 되나? 거의 없잖아.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시민의식을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대화 수준도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었던 네, 뭐 네 반지 어디 샀니? 언제 샀니? 뭐 우리 아들은 뭐 어느 학원에 다니니?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대화가 그래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지금 뭐 다음에 캠페인 어떻게 나갈 건지 대화가 좀 고상 안 하나? 이게 품격의 문제야. 근데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되길 떠나가지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아직도 성질 내고 있지만 그래도 성질 내는 거는 못 고쳐도 품격은 좀 올라갔어. 성질 내는 건 똑같더라도 전에는 성질 내놓고 지잘했다고 했는데 요새는 성질 내놓고 미안하다 소리 할 줄 알면 발전했나 안 했나? 발전했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도 안 하더니 시간은 못 지켜도 기도라도 한다고 그래도 뭐 절을 했었고 하니까 기특 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까지 지키고 한번 해보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게 문제야? 왜 의욕이 없어?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누가 시키기 전에 뭐 나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누가 시키면 그냥 뭐 즐거운 기쁜 마음이 아니라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좀 그렇게 알면 기왕이면 할 거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라 뭐.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하기 싫어도 남 시켜라도 좋은 일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나. 낫잖아. 그래서 자기 수준이 그밖에 안 되면서 뭘 자꾸 높은 수준을 바라나. 자기가 안 시켜주면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야. 자기 일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가서 뭐 딴짓이나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토 만나고 그래도 시켜서 억지로 하더라도 이거라도 하니 좋은 일이잖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면서 어쨌든 과소비는 조금 줄었나. 화장품이 좀 줄어도 줄었을 거고 옷이 좀 사도 덜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 환경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과소비를 조금은 줄여놨잖아. 완전히 뭐 부처님처럼은 못 살더라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막 그저 경쟁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았다 하더라도 정토에 만나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나아졌어. 그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아직도 뭐 지역주의, 뭐주의 이런 거 뭐 따지면 있지만 그래도 정토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낫나 안 낫나? 낫나? 내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나 의식이. 그래도 너무 또 한쪽으로 또 가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이 질문 이거 들어보면 대도 않는 소리야. 그런데
나는 또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저런 질문이라도 하는 사람이 길거리 가는 사람 모아놓고 저런 질문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지.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갈까요? 어쩌고 이런 거 묻지. 그래도 관상은 안 묻잖아 나한테. 사주 묻고 관상 묻고 이런 거는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안 물었지. 보통 정문직 사람 그런 거 묻나 안 묻나? 그런 거 묻는데 그래도 뭐 와서 좀 그래도 했다고 그런 건 안 묻잖아. 시간을 안 지키고 해도 되느냐 이런 정도로 묻지. 시간 안 지키도 돼도 되느냐 이 말은 그래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호흡을 놓쳤니 많이 그래도 한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요새 뭐 기도를 450일을 했는데 기도 효과가 있니 없니 그래도 뭐 450일 뭐 절로 해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망상을 피웠다. 그 망상 피웠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망상 피운 줄 아나? 기도 안 하면 망상 피운 줄 아나 모르나? 몰라. 그러니까 망상을 피웠다 하는 것만 보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아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있으니 망상을 피우지. 기도를 안 하면 망상을 피우지도 안 해. 망상 피우는지도 몰라. 기도를 하니까 망상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피우는데 피운 줄 아는 거야. 수행을 하니까 화를 낸다.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저 시어머니가 뭐 관계가 더 나빠졌다 해도 옛날에는 자기가 뭐 관계가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내가 수행하는데 이게 지금 시어머니도 화를 요새 더 잘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이런 게 자기 점검이 마치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퇴한 건 아니야. 이 자기 점검이 되고 있는 거야. 전에는 뭐, 저기, 수행 안 할 때는 관계가 좋아졌다. 좋아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땐 자기 점검을 안 했는데. 자기가 100번 화를 내도 화를 낸지도 모르는 수준이고, 요새는 10번을 내도 10번 낸 줄을 아니까, 옛날에는 안 낸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내는 것 같아. 안 그래? 옛날에 더 냈어.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어. 다만, 이제,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이왕지 할 바에야 다리 운동하지 말고 조금 마음공부도 되도록 하는 게 낫고 이왕지 할 바에야 조금 더 하면 좀 더 좋다 이런 거지 딱 요래야 된다 이건 없어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좋을 때를 해. 그러나 이왕지 하는 거 원칙을 이렇게 가르친 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포기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낫다 이런 얘기. 자전거 탄 내가 자전거 잘 안 타집니다. 말 탄 내가 말이 잘 안 타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타고 있는 연습 중이야. 연습 중이 아니야. 연습 중이란 얘기야.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수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되니 안 되니 이런 질문도 할 거 없잖아. 안 하는데 뭐 질문할 게 있어. 말 안 타는데 안 타지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왕제할 바에야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하면 안 되지만은 조금 더 나아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